네, 이어서 스타 엘리먼트의 딜리 이사님의 금융의 게이미피케이션 네, 주제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게이미피케이션 인 파이낸스 금융에서의 게임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패널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 패널이나 오전에 유럽 연사님들이 워낙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게임의 순기능을 각 여러 산업에 접목하는 거다 보니까 워낙 광범위합니다. 사실 광범위한 산업들 적용되고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를 좀 뒷받침하는 이론과 분야의 융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사실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금융 분야를 하나 좀 선택을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사례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금융 쪽에서의 게임 일반적인 적용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좀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저축인데요. 크게 보면 뭐 투자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좀 꾸준히 할 수 있게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사용자나 고객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올바르게 그 사람들이 개인들이 재무관리나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사용자들도 좀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게임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좀 건전한 재무관리 촉진하거나 이것도 일종의 어떤 하나의 동기부여나 습관을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죠. 세 번째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좀 한국에서는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금융 상품을 포함해서 이거를 사실 이런 이 금융도 하나의 제품인데 이런 거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좀 소비자들의 이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늘림으로써 금융 좀 문맹을 좀 탈피하고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자신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좀 이용하게 하는데 사실 게임화를 해외에서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까 소비자나 일반 고객들 얘기했는데 그런 소비자들하고 임직원들의 어떤 행동을 더 게임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외에도 많은 금융 분야에서 게임화의 사례들은 뭐 이 시간에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Fortune City라고 하는데요. 그 Fortune 쿠키 아시죠? 많이 보면 이렇게 쿠키 먹으면 안에 이렇게 좋은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Fortune City라는 게 대만, 타이완 쪽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금융 애플리케이션인데 여기 보면 약간 그림이 조금 서양풍보다는 조금 동양적인 아시아풍에 가깝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재미있는 약간 가상 도시 시가지, 도심 시가지 같은 데서 사용자들이 이걸 해보면서 자기의 어떤 지출이나 이런 돈을 어디서 썼는지 이런 거를 이 가상 도시에 방문하면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게임화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를 통해서 쉽게 자신의 어떤 재무 분석도 할 수 있고 게임 그래픽을 함께해서 이거 자신의 어떤 지출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동기부여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여기는 이제 기본 기능들은 앱으로 다운받아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요. 사실 누구나 볼 수 있고 좀 이제 상세한 기능을 이용하려면 이제 월간 유료 플랜을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뭐 최고 Chief Financial Officer라는데 자기만의 어떤 최고 재무 책임자 이런 이제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재무 지출 관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볼 수 있는 예 그런 또 이런 게임화 애플리케이션 사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다음에는 이게 이름이 롱 게임이라는 뭐 미국 앱 그 금융 게이미피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 뭐 롱이라는 게 뭐 특별히 길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그냥 이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거하고 좀 그래픽풍이 확실히 미국이나 서양은 좀 다르죠. 예, 조금
굵직굵직 큼직큼직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첫 번째 얘기는 개인 저축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저축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앱에서 뭔가 이 돈을 저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데 실제는 여기에 뭐 제휴은행들이 이런 뭐 에스피레이션이나 첫 번째 이런 데나 뭐 바로뱅크나 이 뭐 이렇게 큰 은행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제휴된 은행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 애플리케이션 가입하면 계좌를 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휴 은행들 입장에서는 왜 이 게임화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냐? 그럼 이제 모객이겠죠? 아무래도 이게 뭐 은행이나 증권사도 여기다는 이제 계좌를 많이 열어서 신규 고객, 잠재 고객을 유치를 해야 되니까 제휴 은행들 입장에서는 신규 계좌도 늘리고 새 고객 정보도 얻고 새 고객도 늘어가는 이제 그런 효과로서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는 이 게임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게임 내 어떤 게임 머니 코인 아이템을 얻습니다. 여기서는 코인 아이템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아이템들을 갖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달러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 연계된 제휴은행 계좌에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자기가 계속 이게 돈이 저축이 되는 거죠. 그 여기는 좀 특이하게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어떤 게임을 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도 얻게 되는 게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 더 많이 좀 유도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한, 예, 좀 재미있는, 예, 사례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뭐 넷슬링스라 해서 영국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아직은 이거는 뭐 정식 서비스는 아니고 보니까 베타 버전인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축 게이미피케이션의 하나의 이제 좀 사례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하고 조금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비디오 게임과 같이 사용자들은 가상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하나 이제 계속 키우고 돌봅니다. 이렇게 커가요, 막 캐릭터들. 그래서 그걸 키우면 키우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선 또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 갖고 각기 또 그 보상의 금액도 전부 다르고 케이스들이 다른데, 그래서 이게 저축이라는 것이 안 쓰고 모아서 내가 매달 얼마 모아야지 어찌하지 내가 1년 뒤면 얼마가 될까 이런 지루한 게 아니라 저축이라는 게 저축은 재미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의 이제 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좀 지겹지 않게 습관을 쌓아주게 하려고 이런 식의 기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국은 되게 하루하루만 보면 사실 작은 금액이지만 뭐 저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뭐 커피 한 잔 값이 뭐 4천 5천 원인데 1년 하면 뭐 백 몇십만 원이 된다고 하듯이 연간을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생각보다 큰 금액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젊은 층들에게 약간 더 적합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사는 간단한 사례 하나 또 소개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좀 금융 교육이나 어떤 이런 거 관련된 건데. 실제로 OECD 그 저희 이제 저희 한국도 이제 OECD 국가 중에 하나죠. OECD 산하의 INFE라고 해서 여기서 금융 교육 관련해서 이 국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어요. 했는데 이 유럽이나 이런 다른 선진국들조차도 금융 문맹 수준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점수가 우리가 다 은행 이용하는 사람들 다 있고 선진국에 이렇게 금융이라는 걸 항상 접하는데도 생각보다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문맹이라는 거예요. 언어는 문맹이 아닌데도. 네? 이와 관련해 갖고 그래서 유럽연합 EU에서는 유로 인베스터에서 저기 로고가 있죠. 저쪽에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최근에 시작된 건데, 그래서 특히 이런 금융 문맹이 있는 저숙련 일반 성인 시민들을 상대로 금융 문맹을 해결하려는 하는 게임 프로젝트를 실제로 EU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게임화를 활용해 가지고 금융 문맹을 좀 교육시키는 약간 이런 건데요. 이 문맹이라서 뭐 그런 뭐 언어를 모르 이런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입니다. 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게이미피케이션뿐만이 아니라 금융 교육 자료들과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일반 성인들이 적절한 금융 지식을 가지면서 금융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예, 그래서 이게 뭐 괜찮은 이제 금융에서의 어떤 게임화 적용 이런 사례 프로젝트 이런 걸 하나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아까 초반에 꼽은 네 번째인데요. 행동을 변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게임화를 통해서요. 그래서 왼쪽은 보시면 이제 미국 사례인데요. 어떤 이제 미국의 이런 핀테크 회사에서는 실제 사내 개발자들이 보면은 금융회사들이 개발자들이 보면 금융 전문가
이신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전산에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분들이 또 그 업종에 대해서 잘 알아야 개발도 잘하시고 관리도 잘하실 거지 않습니까? 어떤 업종이든 뭐 실제로 IT나 사내 개발까지 있으면 그 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사내에서 게임화된 금융 시뮬레이션 이렇게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와있는데 온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서로 팀워크도 다지고 아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금융이 어떤 일인가 이런 지식을 쌓으면서 나중에 개발도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이게 게이미피케이션 사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MH MBD라 해서 이거는 그 아랍에미리츠 쪽에 어떤 대형은행인데요. 이거 좀 몇 년 전 사례입니다. 조금 몇 년이 됐는데 이 은행에서는 어떤 이제 피트니스 헬스케어 컨셉을 가지고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건데요. 여기서 은행 고객들이 사실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요? 운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비만이나 이런 건강이 안 좋으면 사실 지출도 커지고 뭐 또 의료비도 커지고 자기 고객들한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거나 헬스케어를 하거나 그 제휴 상품을 가입한 뭐 예금이든 적금이든 거기에 더 많은 이자율을 주는 거예요. 금리를 준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그래서 이게 좀 뭐 소셜 같은 사회적 뭐 그런 문제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축도 늘려주고 자기 건강도 놓아주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이제 뭐 국민들의 건강도 향상시켜주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앞에서 몇 가지 이제 좀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시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이 금융 분야라는 게 또 뭐 앞에서도 저기 세션에서도 뭐 투자 설명회도 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고 현재도 사실 뭐 여러 나라나 여기저기서 계속 이런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또 게임 개발이라든지 이런 또 저변도 있고 금융 분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또 발전할 수 있는 산업 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좀 여기 두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제대로 이런 금융 분야에서 게이미피케이션 적용하려면은 지속적으로 좀 전문가 집단들의 어떤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게이미피케이션 잘 알아야 되고 유관된 금융이라는 데 관련 산업 전문성이 있는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또 이제 고객이 관여하고 인게이지먼트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 부분을 제일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이라 그 유저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실 이게 금융이란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기존 오래된 관행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다른 산업에서 보면은 좀 이 답답해 보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그런 레거시들도 다 쌓여있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거시들을 어떤 존중할 건 존중해 가면서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더 이제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